몇 달 동안 외출 외박 없이 계속 선발전 했는데 드디어 끝나서 너무 후련하고요. 2018년도 이후로 또 한 번 나가게 되는 아시안 게임인데 그때 아쉬웠던 점 채워서 만족하는 경기를 만들겠습니다. 작년에 이어서 또 이번에 국가대표가 돼서 이번에 또 여기 위치에 왔는데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하면서 여기 계시는 베테랑 분들 형들과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부담감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지만 일단 최대한 현재에 집중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시합을 최대한 쉽게 풀어가려고 노력했고요. 그 과정에 있어서 아직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도 꽤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이번 선발전 준비하기 전에 일단 병원에 가서 어깨 주사 치료 받았고 어차피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견뎌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좀 경기 풀어갔었고 일단 통증은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경기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. 처음 선발된 건데 좋은 결과가 있어서 뜻깊고 더 열심히 해서 아시안 게임에서 더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시안게임에 다시 도전하게 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리커브 선수들만 세계 최강이 아니고 컴파운드 선수들도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겠습니다. 항상 선발전 힘듭니다. 선수들이 1차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 이 대회를 치러주시는 협회 임원분들이 힘들고 소속팀 지도자들이 힘들고 다 힘듭니다. 하지만 양궁이라는 하나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선발전을 치렀고요. 또 선발된 임원들은 책임감과 목표식을 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마저 채울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시키도록 애쓰겠습니다.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